어떡해. 나오질 않는다. 나도 근데 나오진 않는다 진짜. 네. 엄마 옆에서 시켜줘. 어우 야 저러면 또 들어가야지. 진짜. 네. 망설여지. 아버님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. 무슨 텐데. 재워. 재워. 아 저 이제 길들한다. 한국식으로. 아니 지금 재우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계속 화장실 가겠다는 문제야. 아빠는 지금 마음이 찢어지죠? 아빠 여기나. 아빠 참. 응, 엄마 안 된다는 거 알죠? 이제 아빠 달려간다 이제 또. 아! 아! 아빠! 아! 지금까지 같이 재우면 낫지. 이거 봐. 올리비아 씨 표정 봤어요? 이거 봐. 와, 표정. 아, 검은 데도 다 보여. 엄마 여기다. 누워. 엄마 여기다. 엄마, 아빠 나가. 아빠 나보고. 아빠 나가. 아빠 나가. 엄마 또 찾는 거야? 자기는 엄마 부르는데 아빠가 왔다고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죠. 저는 확실히 수면 교육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했어요. 우선은 아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따로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모유수유 할 때 빼고는 자기 이제 독방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. 좀 강해요. 자기 방이 자기 공간이고 우리 방은 우리 공간이고 그거를 딱 갈라야지 나중에도 우리가 편안해진다. 그렇지. 와이프가 하려고 하는 수면 교육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게끔 하니까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 아직 아기가 좀 어려가지고 좀 안정된 상태에서 잠들기를 원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다 재워놓고 나오기를 뭐 바라는 것도 있죠. 둘 다 너무 이해된다. 그치. 자, 나는 또 아빠 마음 이해된다. 그러니까, 다르지만 너무 이해돼. 눈 감고 자, 엄마 지켜주려고 할게. 눈 감아. 아빠가. 알았어. 못 가셨어. 아빠는 아빠 못 갔어. 못 가, 아빠 계속. 못 가. 저 아빠는 못 가. 왜냐면 국적이 한국이라서.